m회는 자연수이고요. 밑면은 한 변이 n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한 변이 n 플러스 n인 정사각형이다. 밑변이 그렇다는 거죠. 아래쪽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 그리고 높이가 n 플러스 3n이다. 그래서 높이 자리가 n 플러스 3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mn이 자연수고 서로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 m, 이만큼이 n 또는 이만큼이 n, 이만큼이 m이라 상상할 수 있죠. 길이가. 그러니까 m 더하기 n이냐, n 더하기 m이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쪽도 그게 마찬가지죠? m 더하기 n이냐, n 더하기 m이냐. 이게 틀리죠.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취할 수 있는 종류별, 상상할 수 있는 가짓수는 두 가지.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짓수는 총두 가지가 되는 거죠. 셋, 넷 해서 두 가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쪽에서는 m 하나에 n이 세 개니까, m이 하나에 n이 세개 있는 건데, 이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m 하나에 n이 세 개인데, 여기서 순서가 완전 재배치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6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눌 수 있죠. 두 가지, 두 가지, 그리고 네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 16가지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때 부피가 80인 직육면체는 5개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육면체, 각 변의 길이가 얼마나 큰 직육면체들이 나오는지를 관찰해서 그 중에 5개짜리가 바로 범인인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수영도 그리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이첫 번째 그 가로자리가 m과 n이었을 때 여기 세로 자리가 m 또는 n, m 또는 n이 될수 있죠? 자, 그리고 높이 자리가 m에 n이 됐잖아. 그러니까 m 세제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m의 세제곱이 나올 수 있고 m의 제곱 n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두번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m의 n에 n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루트를 따르면 m 제곱 n이 되고 여기도 mn 제곱이 되고 여기도 mn 제곱이 되고 여기도 mn 제곱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 중에 다섯 개가 출현하는 사람을 찾을 거야. 다섯 개가 여러 번 출현하면 어떡하지? 뭐 그건 자꾸 나서 얘기고. 그래서 여기도 또 이제 m하고 n, n, n이 등장할 수 있고 여기도 m하고 n, n, n이 등장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셨다면 요 사람은 m의 제곱에 n이고요. 요 사람은 mn의 제곱이고요. 요 사람은 mn의 제곱이고요. 이 사람도 mn의 제곱이죠. 와우, 엄청 많네요. 이건 m제곱의 n이고요. 요거는 n세제곱이고요. 이것도 다 n세제곱이네요. 자, 요렇게 전부 다 소용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그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럴싸한 거 없나 이렇게 몇개 찾아보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m제곱 n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등장했습니다. mn 제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등장을 했어요. 오, m 제곱 n도 여섯 번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mn 제곱도 여섯 번 등장했죠. 그 다음에 n 세제곱은 세번 이렇게 등장했어요. m 제곱은 딱한번 등장했죠. 오, 직육면체가 80인 게 5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m의 n의 제곱인데 쌤이 잘못 썼네요. 역시 딱 다섯 개는 이 초록색이었어. 범인을 잡았어. 그냥 이렇게 잡는 거야. 조금 더 그림을 깨끗하게 그릴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거야. m의 제곱 n이 8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이제 mn이 누구냐 자연수인데 그거거든. 그냥 여기 이제 찍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대입을 하면서 찾는 거죠. 2의 4제곱에 5, 16 곱하기 5가 80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그럼 m이 2, n이 5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m이 2, n이 5. m이 2, n이 5. 자, 그리하여서 이건 이제 2 더하기 3, 5, 15니까 17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뭐 수용도를 그리던 아니면 다른 그림을 그리던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m제곱 n이 5번 나오는 거를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좀 잘, 이제 풀이를 잘